반인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여러분들께 부모 자녀 수업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, 그리고 그냥 수업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매우 엄청 심하게 좋아하는, 네, 그런 또 교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넷에서 한 10,000원대에서 20,000원대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고요. 체육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퍼포먼스 뭐 미술이라든지 어제 다른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제 사용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영어 수업에다가 쓰니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. 친구들도 나 이거 해봤는데 하면서도 또 좋아하고, 또 영어 시간에는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네,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어떤 교구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터널 교구입니다. 이 터널 교구는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참여 수업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자면, 요렇게 세워두고요. 요 안에 누가 들어갑니다. 엄마가 들어가도 되고, 아빠도 들어가도 되고, 아니면 친구가 들어가도 되고요.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있다가 내가 원티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, 그 앉아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가 뭐를 갖고 있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뭐 만약에 선생님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면은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. Check it out. One, two, three. Popping 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1차적으로는 제일 1차적인 거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요. 그죠? 여기 뭐 여기 뭔가를 아이고 발이 나왔네. 네, 여기 뭔가를 놔두고, 확대물이라든지 그죠? 뭔가를 놔두고 친구가 저기에서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. 두 명이 기어와도 되더라고요. 두 명이 기어와도 이게 절대로 뭐 찢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를 했었고요. 근데 만약에 7세 너무 큰 아이들이다 하면은 아무리 찢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네, 한 명씩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또 두 번째로는 터널을 통과를 하긴 하는데 저기 중간에다가 확대물을 놔두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친구가 또 출발하고 저기에서 친구가 출발해서 빨리 그 확대물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이기는 거. 요거는 팀별로, 그리고 부모 참여 수업 때도 팀을 좀 나눠가지고 하시면은 또 좋아요. 재밌고요. 또 엄마 아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먼저 빨리 갖고 온 팀이 이기는 거.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또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다가 뭐 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저거 뭐냐 저 뽑기통 있죠? 어디가냐? 네, 짠! 요 뽑기통 안에다가 뭐 알파벳 카드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첩카드 있죠? 그런 것들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다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서 빨리 찾아가지고 뭐 얘기하기, 아니면 그냥 안에 그냥 확대물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안에 그냥 확대물을 여기다가 잔뜩 넣어놓고 내가 말하는 걸 빨리 찾는 거. 대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찾기 게임을 빨리 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명이 찾아도 돼요. 엄마랑 같이 찾아도 되고요. 그래서 한 뭐 두세 명이 아니면 네 명까지도 여기에서 빨리 그 카드를 찾아오는 팀이 이기는 거, 아니면 찾아오는 그냥 친구가 이기는 거,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발화하는 시간. 그래서 지금 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찾기 게임 지금 한 개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터널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눕혀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벌써 두 개나 있었어요. 여기 그냥 들어가서 찾는 거랑 양 사방에서 와서 찾는 거, 그죠?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서 어떤 카드 갖고 있었는지 순발력 게임도, 메모리 게임, 그죠? 순발력 메모리 게임도 가능하고요. 와, 벌써 이것만 그냥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도 네 가지, 다섯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교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빨리 영상 킨 거 아니겠습니까? 터널만 하나 있어도 거의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게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단 딱 보여지기도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는 뭐 개구리 모양이나 뭐 몬스터 모양이나 어쨌든 자신이 뭐 원하는 모양의 그걸 딱 해가지고 뭐 혓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낚아채가지고 오는 게임 그것도 해도 되고요. 제가 7세까지 또 이 터널에 두 명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찾기를 해봤는데요. 두 명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아주 재미있고 또 보여주기도 괜찮고 또 엄마 아빠 모두 또 우리 친구들 모두 네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예전에 볼풀 그 저거 뭐시냐 그 실내 수영장 있죠? 튜브 작은 수영장 거기 안에다가 이제
곰 같은 거 이렇게 좀 놔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대물을 밑에다가 막 깔아둔 다음에, 내가 말하는 그 확대물을 찾아가지고, 뭐 이렇게 단어 만들기도 했었고, 뭐 그렇구나. 아니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, 그 그룹끼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게임도 해봤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좋지만, 저는 요거 선어를 매우 지금 강추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제 천녀 수업 때도 요거를 지금 쓸까. 은근히 쓸 게 많더라고요. 네, 폭탄 게임도 괜찮고, 아니면 동대문도 괜찮고, 아니면은 요 지금 터널 게임도 괜찮고요. 일단 그리고 이거는 하나 사놓으면 진짜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쭉 쓸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요거는 하나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인터넷에다가 터널 교구 뭐 이렇게 치시면은 쭉 나오는데, 막 너무 99,000원짜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우리 진짜. 그냥 만 얼마짜리가 있었고, 그리고 이게 뭐 해외 직구 이런 건 또 좀 더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한 2만원대면은, 네, 충분히 넉넉하게 이걸 한 개 사실 수가 있고요. 이것보다 더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. 여기 뭐 이렇게 캐릭터 모양의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자신의 마음이겠죠? 예, 네, 어쨌든 참여 수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. 네, 그냥 간단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,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, 부모 참여 수업 때 내가 좀 더 베테랑 같고,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더 내가 더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고, 내가 굉장히 아이들하고 케미가 좋다,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냐면, 약속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뭐 Look at me, look at me 하면 친구들이 1, 2, 3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거나, 그죠? 아니면 Look at me, look at me 하면 1, 2, 3 이렇게, 네, 이런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뭐 그거 이제 가장 간단한 거, Can you do it? 하면 Yes, I can. 요거 하거나, 아니면 뭐 Are you ready? 하면 Yes, I am. 해가지고 하는 거. 그리고 Who can try? Who can try? 하면은 친구들이 I can try 하는 거.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. 네,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정하셔가지고 하는 게 일단 좀 더 베테랑 같고, 좀 더 잘해 보이고. 그리고 정리가 딱 잘 돼요. 만약에 뭐 애들이 좀 어수선하고 엄마들 말을 여전할 때도 Look at me, look at me 하면 애들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1, 2, 3 이게 하면은, 오, 엄마들이 막 어머어머 잘하네, 얘네 잘하네, 막 이러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꼭 지금 뭐 만약에 뭐 1, 2주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한테, 선생님 제발 그 평소에 제발 이제 저를 위해서, 우리 부모 참여 수업을 위해서 평소에도 항상 룩기미 꼭 한 번 꼭 해주세요,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1, 2주 만에 충분히 이게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주 1회 수업이라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계속 좀 해주시고 하면은, 담임 선생님들 우리 초콜릿 한 개라도 이렇게 좀 드리면서, 그죠?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부모 참여 수업에 대한 영상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